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겨울이 내려앉은 강물을 따라 대자연의 병풍이 둘러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만들어진 현무암의 화려한 모양새, 그 웅장함 앞에선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세월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늘 아래 우뚝 솟은 바위도 있습니다. 수억 년 전의 기억을 지닌 화강암의 고고한 자태. 사람이 이곳에 터를 닦기 훨씬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진정한 터줏대감. 철원 한탄강의 물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철원군 한탄강. 해마다 가장 추운 1월이면 철원 한탄강에선 얼음 트레킹 축제가 열립니다. 눈으로 만들어진 푸른 용이 새해 인사를 건네고 희망에 부푼 방문객들이 행복한 시간을 담아가는 현장. 다양한 놀거리와 포토존을 갖춘 축제장은 얼음 트레킹에 나선 이들을 위한 쉼터로 꾸며졌습니다. 한탄강 물릿길은 꼭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강우량이 적은 10월부터 3월까지 강변과 부교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개방됩니다. 장장 8.5km의 트레킹 코스를 즐기기 위해 해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철원으로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 추웠을 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얼음 빙벽이 많고 해서 그때 예뻤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등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체력적으로 힘든 거를 이제 느끼면서 할 수 있고, 트레킹은 약간 힐링 겸 이렇게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느린 만큼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여행, 트레킹. 하나, 둘, 셋.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 앞에서 멋지게 인생샷도 남겨봅니다. 약 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이 일대는 뜨거운 용암에 뒤덮였는데요. 그때 용암으로 메워진 지표는 평탄한 철원평야가 되고, 강을 따라 먼 거리를 흘러내려간 용암의 흔적은 한탄강 협곡이 되었습니다. 용암이 급격히 식을 때 부피가 줄어들면서 갈라지는 기둥 모양, 주상절리. 내륙에서 보기 드문 이런 다양한 화산 지형을 지니고 있어 한탄강 협곡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화산 지형을 강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코스가 바로 한탄강 물릿길 트레킹 코스입니다. 강물이 허락해주는 계절에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귀한 풍경이죠. 얼음과 절벽이 뒤섞여 조화를 이루는 그림 같은 빙벽. 방문객들이 감탄하는 한탄강의 절벽과 철원 평야는 사실 아름다움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합작, 분단의 상징인 승일교는 한탄강 물릿길 코스의 중간쯤 위치해 있습니다. 대자연의 역사와 한민족의 역사를 동시에 조망하며 조금 더 하류로 내려가 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협곡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어느새 검은 현무암 절벽은 사라지고 화강암의 진수, 철원 구경 중 으뜸인 고석정에 도달했습니다. 의적 임꺽정의 은신처로 널리 알려진 명소입니다. 지금 여기는 고석정, 여우의 정자, 저 정자 이 근방을 통 털어서 고석정이라고 하고요. 철원에 구경이 있어요. 구경 중에 일경이에요. 일경. 조선시대에는 세종도항이 여기를 사냥하러 19번을 다녀가셨어요. 사냥하셔서 이제 여기서 풍악을 즐기고 짐승들 잡아서 좋은 건 한양으로 보내고 이렇게 풍악을 많이 즐기셨고요. 이제 조선시대 명종 때 임꺽정 아시죠?
임꺽정이 이제 좋은 일을 하다가 관아에서 잡으러 오면 여기 굴이 있어요. 저쪽으로 바라보면 굴이 있는데 요리 숨었다 조리 숨었다 위험하면 다이빙을 해서 껍질이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눈으로 보이는 이 암석은 기반암인 화강암이에요. 얘네들은 저 깊은 땅속에서 솟아서 나이가 1억 7천만 살. 1억 7천만 살인데 그 위를 현무암이 덮은 거예요. 여기는 현무암이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 얘네들이 다 이 용암이 흐르면서 자기네끼리 식으면서 오각형, 육각형으로 오므라든대요.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비가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면서 풍하와 침식으로 뚝뚝 떨어져 나가서 이 협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현무암과 달리 흰 빛깔을 지닌 화강암 절벽과 기암괴석들. 고석정 일대에서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미있는 지형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오직 북교비를 걸을 때에만 눈에 들어오는 보물 같은 풍경입니다. 여기는 선녀탕입니다. 예, 선녀가 여기 목욕을 해도요, 아무도 안 보여요. 예, 옛날에 선녀가 목욕을 했을 것 같죠? 다른 이름은 이제 또 이제 궁예왕의 요광이라고도 해요. 궁예왕 1100년 전에 철원에 궁예왕이 도읍을 정했잖아요. 그죠? 예, 궁예왕의 이제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녀탕이라고도 하고 궁예왕 요광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요런 줄은 맥이라고 합니다. 맥. 예. 맥은 같은 암석에서 따로 거기서 솟은 거예요. 저렇게 네모나게 짝짝짝짝 붙은 것도 다 맥이에요. 암석이 부서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구 탄생의 신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자연의 박물관. 1억 년도 더 된 풍경을 가까이에서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아, 어떻게 누가 이 생각을 해냈을까? 이 물리를 이거 없이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을 계속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못 보는 거잖아요. 겨울에만. 아,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이렇게 트레킹 다니면서 이렇게 바위라든지 이런 협곡 이렇게 거대한 거를 이렇게 자주 볼 기회는 없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그리고 물살도 이렇게 멋있게 내려가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예뻐요. 아, 3박 4일 걷겠다는데요. 지구의 세월 위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철원 한탄강 물리길 트레킹. 고석정에서 계속 하류로 발걸음을 이어가 봅니다. 물길을 따라 1.5km 정도 걸어 내려가면 철원 한탄강 물리길의 마지막 구간인 순담 계곡이 펼쳐집니다. 한탄강이 크게 굽이지는 이 구간은 거친 물살로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다양한 모양의 화강암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선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신선이 머물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두루미의 시선으로 하늘에서 한탄강을 감상해 볼까요? 동송읍과 갈마릅을 연결하는 두루미 모양의 현수교,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장장 180m 길이의 이 다리 아래에는 거대한 연못인 송대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소는 한탄강에서 가장 깊은 구간으로 수심이 무려 아파트 10층 높이인 30m에 달합니다. 10개의 물속 위로 솟아있는 수직 절벽은 선명한 각기둥 모양의 현무암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이 한탄강은 암석들의 백화점이래요. 다른 곳은 그렇게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는데 화강암도 볼 수 있고 현무암도 볼 수 있고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물길을 걸으면서 자세히 보는 게 더 좋아요. 예,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한탄강 물리를 걸으며 까마득한 지구의 역사를 직접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이토록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사진 찍는 데만 사진 자꾸 찍고 싶고 또 눈도 또 알맞게 다 와가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한강으로 놀러 오세요. 억겁의 세월 속에 담금질을 반복해 주어진 귀한 선물. 3월까지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 철원 한탄강 물리길 트레킹. 먼 옛날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만든 물길은 강이 얼어붙는 추운 계절에만 밝기를 허락합니다. 눈과 얼음이 가득한 절경을 한탄강 협곡에서 만나보세요. 보기만 해도 군침을 자극하는 이 음식들. 그런데 이게 전부 비건 요리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채식은 맛이 없다? 천만의 말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깔나게 즐기는 가벼운 한 끼. 채식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북성로 골목 안쪽으로 굽이굽이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이곳. 오래된 여관 건물을 개조해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꾸민 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간단한 차와 식사가 준비된 이곳에는 특별한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비건입니다. 우리가 비건이라고 생각하는 어렵고 되게 건강하기만 할 것 같은 음식의 맛보다는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평소에 먹던 음식들, 채소의 본연의 맛을 많이 살리는 음식도 많이 하고 있고 먹을 때도 꽤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식도 먹는 음식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그중 비건은 완전 채식주의를 뜻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채식 체험객부터 비건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비건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파스타를 주문하더라도 비건식에는 구운 가지를 올리고요. 일반식에는 구운 새우가 올라갑니다. 가벼운 채식 체험으로 안성맞춤이네요. 동물권에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시작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만큼 또 이제 굉장히 편견이나 뭐 선입견 같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건 음식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고 비건이 아니라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대화회장에서 비건 레스토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주얼은 합격.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크게 한 입 먹어봅니다. 논비건이랑 비건이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져서 비건 파스타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서 되게 부담 없이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최근 또 하나의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대구에서 민족 자본으로 세운 최초의 백화점이자 청년 지식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이곳에서도 비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회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식사에 가까운 레스토랑 메뉴를 선보이고 있고 무영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가벼운 브런치나 디저트 위주의 공간을 만들고 있고 여기는 옵션이 아니라 전부 다 비건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먹었을 때 절대 거부감도 없고 와 비건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백하고 좋은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보일 요리는 두부로 만든 패티와 함께 신선한 채소를 얹고 비건 치즈를 더해 만든 비건 베이글 버거. 하얀 모짜렐라 치즈가 먹음직스럽게 녹은 듯한 이 라자냐도 100% 비건 음식인데요. 어때요? 믿어지시나요? 우유랑 버터 대신에 두유와 귀리 등을 사용하고 있고 토마토, 가지 등으로 만든 라자냐나 라따뚜이 같은 것도 맛보실 수 있고 대구의 유명한 비건 베이커리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두부 스테이크 베이글 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맛있는 음료가 빠질 수 없겠죠? 두유와 귀리 우유를 사용한 고소한 비건 라떼 한 잔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비건 브런치 한 상. 크게 한 입 베어 물어봅니다. 고기가 없어도 자꾸만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이 있네요. 저 근데 이거를 말 안 해줬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제 고기랑 비슷한 것 같고 식감도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맛도 그만큼 고기 맛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채식하면은 맛이 좀 많이 달라서 많이 좀 걱정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거의 비슷해서 이제 큰 편견 없이 이렇게 보이면 먹을 것 같아요. 이곳이 이제 비건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이제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비건이 아니지만 비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 환경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채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몸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백반집 같은 이곳에서도 채식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이 많은 메뉴가 전부 채식이라고요? 돈가스! 정식! 짬밥! 돈가스만 하나 했어요. 저희 배지나랑 콩가스 하나랑 불짬뽕 하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문과 함께 주방에서는 바쁘게 요리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이거 고기 아닌가요? 이거 고기 아닌가요? 고기 아니고요. 콩으로 만든 콩국입니다. 재료에 화끈한 불맛을 더하는 모습이 중화요리 전문점 못지않은 이곳. 기름 속에서 바삭하게 튀겨 새콤달콤 소스를 얹은 이 탕수육도 확신의 제육볶음처럼 보이는 이 요리도 매콤한 볶음짬뽕도 비건 음식이라고요? 고기 대신 콩고기나 두부, 버섯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소비되는 자원과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폐기물들이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비건 채식밖에 없다는 생각과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인류가 비건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건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님상에 오르는 각양각색의 비건 메뉴. 알록달록한 것이 색깔부터 시선에 사로잡습니다. 아, 이거 비건이 맞나? 모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비건으로 만든 게 맞나 좀 의심이 들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전혀 손색 없고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고 기름기도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완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소스부터 조미료와 육수까지 모두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비건 요리.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로 입맛을 돋워줍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지금 뭐 고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반 음식보다는 좀 덜 느끼하고 이게 먹었을 때 좀 이게 뭐라 좀 이렇게 프레시하다는 느낌. 채식이니까 좀 소박할 것 같은데 굉장히 품격이 있는 맛이에요. 고기보다는 비건 채식이 굉장히 가볍고 건강한 맛. 네, 기분도 좋고.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비건 채식이 답입니다. 우울라라.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다양한 채식 요리. 여러분도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너와 나를 위한 건강한 비건 한 끼. 새해에는 모두 비건해주세요. 깊어가는 겨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동에서는 이맘때 열리는 맛있는 축제가 있는데요. 비가 와도 포기할 수 없는 곶감 축제. 여러분, 감진 연세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저 현영 리포터가요. 특히 이 곶감을 너무 좋아합니다. 충북 영동에 오면 이런 특별한 곶감을 많이 많이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와, 많다. 판매장 입구부터 벌써 단내가 진동하는데요.
영동 곶감 축제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해요. 20일에 영동 곶감 축제가 우중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영동 곶감은 당도가 높고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앞으로 영동 곶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지만 축제장을 찾는 발걸음은 이른 아침부터 끊이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곶감 축제니만큼 그 맛은 어떨지 현영 리포터 영동 곶감 맛 좀 봐주세요. 아,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너 이리 오너라. 아니 역시 영동 곶감 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와 정말 달콤하고 쫀득쫀득한데 네.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일교차도 워낙에 심하고 토질 자체가 감나무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재배 조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는 또 자연건조로서 네. 한 50일에서 60일 정도를 말리기 때문에 네. 겉은 쫄깃하고 안에는 꿀같이 이렇게 단맛이 많이 납니다. 영동 곶감은 정성이 가득 담긴 곶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동 곶감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현영님부터 시인이 났습니다. 날씨도 춥고 비도 내리고 축축 처질 만한 분위기인데 곶감 축제장에 오니 곶감도 먹고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니 아버님 잠시만요. 아니 이렇게 그냥 알이 큰 곶감 잘 보고 계시네요. 아니 아버님 근데 어디서 이렇게 오셨길래 곶감을 보고 계세요? 대전서 왔어요. 대전에서요? 예예. 대전에서. 아니 그러면 이곳까지 온 이유가? 자주 오는 영동인데요. 네. 곶감 축제라고 하니까 특별히 또 그동안의 추억도 살기 겸 또 곶감 맛도 볼 겸 그래 왔습니다. 겨울이면 항상 먹는 간식 곶감. 제애 우리 겨울 간식 곶감 많이 사랑해주라고 네. 우리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볼게요. 영동 곶감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레스토랑 같은 느낌, 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이 어떤 곳인지 한번 여쭤보러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 어머, 맛있는 냄새까지. 안녕하세요. 중국 영동 곶감 축제 용감한 레스토랑으로 입점한 오경택 셰프입니다. 어머. 역시 셰프님이실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 그러면 이 모든 메뉴들이 뭐로 만든 거라고요? 기존에 있던 우리에게 친숙한 돈가스와 파스타에 충북 영동의 특산물인 곶감을 활용해서 네, 음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청룡의 용 그리고 감을 넣어서 감 용감한 레스토랑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셰프님 안 먹어볼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입에 근침이 착 도는데 저 여기 메뉴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출발! 파스타와 스테이크, 누구나 좋아하는 왕돈가스까지 축제장에서 먹는 푸짐한 한상 완성! 어서 먹고 싶네요. 아니 스테이크부터 파스타, 돈가스까지 그냥 제 모든 뱃속에 다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달콤한 돈가스 소스에 가득 담긴 감의 향.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돈가스는 이곳의 인기 메뉴인데요.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동 곶감이 들어간 이 소스여서 그런지 더욱더 돈가스가 달달하고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축제장에서 먹는다? 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감을 넣어 만든 소스의 달달함에 푹 빠져봅니다. 영동 곶감 축제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이런 경양식을 먹으니까 기분까지 더 좋아지네요. 행사장 곳곳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많았는데요. 장작 군밤도 그중 하나죠. 아, 볼거리도 많네. 아, 현영 씨. 어휴.
아니, 아, 여기 어쩐이야. 아니, 수상한 이런 복장을 하고 누구세요? 아, 점쟁이에요, 점쟁이. 와, 아니, 복주머니도 아주 복스럽게 생겼네. 아니, 이 복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뭐가 게 있나? 어? 복주머니니까 복 있죠, 복. 아, 아니, 올해, 아니, 이 복주머니 받고 복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올 한해 아주 복이 아주 가득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복주머니 보시고 복 많이 가져가세요. 축제장 구경이 끝이 없는데요. 또 즐길 게 남았나요? 아, 현영 씨, 방송 시간 다 됐어요. 어, 아니 우리 출연하기로 했다 방송 그거요? 지금 시간 다 됐네. 아이고, 가시죠, 가시죠. 빨리 가야겠다. 현영 리포터, 방송 출연이요? 이곳이 바로 방송국인가요? 자, 2024 영동 곡감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2024 영동 국감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시나. 예, 피부도 너무 좋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제가 매년마다 영동에서 국감을 먹잖아요. 이야! 그래서 국감! 이렇게 잡고 한번 맛만 보세요. 어떤가? 어우, 맛있게도 먹네. 추억의 흑동전전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던 세월이 그리워. 날씨는 춥고 비가 내리지만 축제장에서 즐기는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 현영 리포터도 오늘 스트레스 제대로 풀고 가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한마음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공연 전부터 객석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뭐 영동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주 최고의 축제죠. 영동 곡감 축제 아쉽게도 이제 끝이 났지만요.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셨다는 또 소식을 들었고 저도 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또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영동 하면은 곡감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곳의 열기는 이 비로 끌 수 없을 만큼 너무 뜨겁습니다. 앞으로 곡감, 영동 곡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이찬성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영동 곡감 축제 기념 한마음 콘서트! 인기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 추위도 잊고 그동안의 시름도 내려놓으며 즐기는 이 시간입니다. 축제장에서 곶감도 마음껏 먹고 콘서트 구경도 하고 곶감 축제 오길 잘했죠? 주렁주렁 열리는 곶감처럼 여러분들의 한 해도 주렁주렁 복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충북 영동도 곶감 축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콤 쫀득 매력 만점 곶감. 곶감하면 충북 영동. 그 매력을 맛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영동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행복 같아요. 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저는 이 치킨을 튀기면서도 이 먹는 사람이 참 많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신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창곤 김미정 부부입니다. Waiting for me, 'cause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 not knowing what it was. 다 나온 거예요? 네. 조금 식으면 하세요. 네. 사장님, 같이 주문인가요? 네, 이건 특별한 주문입니다. 이건 어려운 이웃들께 전달해드리는 사랑의 치킨입니다. 제가 배달을 다니다 보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가 제가 와이프에게 의견을 나눠가지고 쭉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애들 또 이게 치킨 한번 제대로 못 사 먹이고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했죠. 맛있게 생겼다. 잘 나왔네. 이렇게 뭐 드러낼 정도는 아니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좋아했어요. 스스로 기분이 좋아요. 계속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번 달에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22년 2월부터 꾸준하게 후원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저소득층 뭐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치킨이 배달되는 날을 기다리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20년 됐어요, 저희가. 참 오래 했죠. 기름 농도나 이런 거 무조건 다 깨끗이 해야 돼요. 이게 번거롭지만 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닭도 예쁘게 잘 나오고 맛도 좋고. 손님도 같이 일하시면 호흡은 잘 맞으세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당신 내 마음 알아?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럼. 결혼 생활 10년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일하는 데는 옆에 있어주는 건 감사한데 항상 마음 한쪽이 짠해요. 주방일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막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정말 마음이 짠하죠. 박씨야, 다녀올게. 네, 다녀와요. 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밖에 내보내면 짠하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일상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힘든 점은 없는데 날씨 탓에 그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이실까 그것이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놓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배를 누르지 마라, 노크를 하지 마라, 문자만 해라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아유, 제 와이프가 참 좋아합니다. 피곤할 때 한 잔씩 마실 수 있어서. 이거 감사해요. 2+1 이거든? 아, 진짜? 하나 안텀이야. 좋아요. 저는 여기서 못 나가니까 밖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배달 갔다가 꽃 피면 꽃 피었다고 장미도 잘 사다 줘요. 하이. 아, 태훈아. 안녕. 태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왔어요? 너무 잘 키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큰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에요. 여보, 피곤하지? 네, 비타민 하나 먹고. 아, 그래, 고마워요. 넘치네.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것 중에 김치 수제비 첫 번째, 또 김치찌개 제일 맛있죠. 항상 잘 먹어요. 야, 점심에는 바쁘니까 간단히 먹어요. 이게 밀가루 띄고 있으면 어렸을 때 애들은 같이 띄고 했거든요. 애들도 좋아하고 제가 또 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보,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이 딱 맞네. 내가 좋아하니까. 신랑이 좋아하니까. 예전에 자주 끓여먹던 추억의 맛이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없어서 애들 키울 때는 같이 힘들어도 놀아줘야 그게 최고인데. 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죠. 우리 애들이 그래도 이쁘잖아.
사랑스러운 각시를 고생시키는구나. 씁쓸합니다. 정말 제가 능력이 없구나. 우리는 365일 24시간 같이 살아요. 너무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 같아. 너무 익숙해졌대요. 이게 힘든 일도 그래서 이겨내고. 언제 먹어도 맛있어. 수제비 괜찮다. 나는 수제비는 참 그런 것 같아. 맨날 맛있게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한마디로 행복이죠. 치킨이 뭐, 와, 치킨 왔다. 빨리 와서 먹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사람들 다 모여서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오늘 즐거웠던 얘기도 하고,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뭐,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힘들게 일은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 뭐 하려고 해요. 그냥 하루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최고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이 나눔이 주위분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온정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피디님, 잘 들어보세요. 아주 아주 쉬운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카리나, 장원영, 안유진, 그리고 박경은. 너무 무리수를 던졌나요? 공통점이 뭘까요? 아, 딱 보면 너무 쉽잖아요. 피디님, 오늘 제가 여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어떤 거냐고요? 바로바로 붕! 피디님, 돈 좀 있으세요? 아유, 제가 오늘 붕어빵 쏩니다. 가시죠. 여기 앞에 엄청 유명한 데 있대요. 가시죠. 아, 정말 커피는 피디님이 싸요. 알았죠? 겨울은 뭐니 뭐니 해도 붕어빵이지. 겨울하면 떠오르는 간식이 있죠? 바로 붕어빵인데요. 이런 붕어빵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면? 붕어빵의 색다른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사랑 가득한 이색 붕어빵 카페를 만나봅니다. 맛있는 붕어빵 찾아온 이곳. 그런데 여기 카페 아닌가요? 여기는 카페가 있는데? 네. 저는 오늘 붕어빵을 먹으려고 왔거든요. 저희 집 붕어빵은 네. 안쪽에 있습니다. 안에 붕어빵이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사장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근데 붕어빵 냄새가 나는데? 네.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 들어온 곳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붕어빵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아이 근데 다섯 마리가 제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 이거 진짜 꿈 아니죠? 네네. 네.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게 네. 저희 와이프가 임신 중에 붕어빵을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야.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거를 1년 내내 우리 카페에서 팔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내 사랑을 가득 담아 시작한 붕어빵. 그만큼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갔죠. 네, 여기는 붕어빵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사장님. 다양한 붕어빵 중에서 맵닭 붕어빵을 먹어봤는데요. 드실만 하세요? 응. 맛있지, 맛있어. 이 치즈의 풍미가 웬일이 붕어빵이랑 만나니까는 바삭바삭한 이 도우와 안에 있는 모짜렐라의 풍미가 입안에 그냥 싹 감도는 게 그 매콤한 그 소스와 어우러지면서 이야. 사각 모양이 특징이라 손님들에게 어항한 붕어빵이라 불리는데요. 찹쌀 비밀 레시피로 겉바속촉이란 점도 매력이죠. 남녀노소 불문 단골 손님이 가득한 가운데 눈에 띄는 손님이 있었는데요. 로드 FC 김수철 챔피언을 만났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자 궁합이 좋은지 제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논란을 잠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빵을 먹을 때 머리냐 꼬리냐. 하나, 둘, 셋! 머리. 아! 자,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거기서 빵 터졌어요. 어머니, 머리예요 꼬리예요? 하나, 둘,
셋! 머리!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어딜 먼저 먹든 맛있는 거겠죠. 추억의 겨울 간식 붕어빵은 나에게 뭐다? 시간인 것 같아요. 오. 남편과 우리 아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 저도 마찬가지로 와이프랑 마찬가지로 저에겐 가족이죠. 그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 공간 자체가. 네, 우리가 가족. 네, 가족인 것 같아요. 붕어빵 같은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럴 때 보면 괜히 부부가 아니네요. 찰떡궁합 붕어빵 부부입니다. 필 그 여름에 왜 이렇게 붕어빵이 당겼을까요? 그때 꼭 남편한테 뭔가를 시키고 네. 싶었던 걸까요? 아내를 향한 넘치는 사랑 아닐까요? 뭔가 날씨가 살짝 코끝에 찬바람이 느껴질 때쯤 떠오르는 게 붕어빵이에요. 가슴속의 붕어빵. 네. 친구 세 분이 연세가 조금 많으신 어르신들이셨었는데 네. 항상 오셔서 커피와 붕어빵을 드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셨는데 다음 해가 됐는데 한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분이 안 오셔서 여쭤봤더니 좀 편찮으셔가지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분들이 여기서 드시면서 이제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시면서 네. 붕어빵을 또 드시고 가셨어요. 붕어빵 부부를 만난 후 이번엔 또 다른 붕어빵 집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을 연 지 두 달째지만 벌써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시킬 만한 어디일까요? 붕어빵이 주 메뉴지만 어묵과 떡볶이 등 분식 메뉴도 많죠. 내가 먹으려고 저 붕어빵 사간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리운 겨울 간식을 추억하는 손님들이죠. 여기 약간 분식집 컨셉의 붕어빵 가게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사 온 지가 한 3년 됐는데요. 네. 그 시기가 딱 겨울이었고 저희가 네. 붕어빵 먹고 싶어서 막 시내로도 막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일부러 사갖고 와서 먹고 했거든요. 네. 아,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함께 하고 계신 분? 저희 딸이요. 둘째 딸이요. 아, 따님이요? 네. 따님. 자, 우리 따님의 마스크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타이밍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기가 붕세권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문을 연 지 두 달째지만 주민들에게 차츰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팥 많이 넣었어요. 자, 확인을 할 시간입니다. 자, 하나, 둘. 어머니 미모에 이어서 과연 따님은? 누가 봐도 붕어빵입니다! 괜히 붕어빵 무녀가 아니네요. 요즘에 그 MZ세대들이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한대요. 저도 배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에 뒤처질 수 없겠죠? 반죽을 뿌리부터 만져보고 기본적인 팥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붕어빵의 근본이라 불리는 팥붕을 배워봤는데요. 굽는 건 몸통부터 반발이시고요. 아, 몸통부터. 아낌없이 들어가는 팥에 틀에 넘치는 반죽을 부어 만드는 붕어빵은 두툼한 두께와 부드러운 속살로 바삭하면서도 쫀득한 맛을 느낄 수 있죠. 이 집만의 그 붕어빵을 맛있게 굽는 꿀팁 있어요? 네, 붕어빵 굽는 게 시간이 중요한데 네. 뒤집어서 3분, 또 뒤집어서 3분 이렇게 앞뒤로 한 번씩 구워주면 더 맛있는 붕어빵이 됩니다. 근데 막 그렇게 그 대단한 팁은 아니네요. 대단한 팁은 아니지만 대단히 맛있다는 거. 만약에 4분 4분 구웠다. 그러면 다 타서. 아, 그래요? 막 2분 50초. 그럼 안 익어요, 소주. 아, 그 10초 차이가 어마어마한 네. 거구나. 네. 그러면 구워질 동안 어묵 하나만 먹어도 돼요. 아, 네. 주전부리를 지기는 사이 노릇하게 잘 익은 붕어빵. 괜히 언제 먹어도 맛있는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게 아니겠죠? 붕어빵 하면은 과연 어디부터 먹느냐? 2차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자, 과연 우리 모녀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 둘, 셋! 몸통! 몸통은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데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이 시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식이지만 이제는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대표 간식이 된 붕어빵.
여러분도 추억이 담긴 대표 간식 붕어빵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요? 아, 붕어빵은 네. 좋은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행복한 따뜻한 추억이다. 저는 붕어빵은 사랑인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네. 자기 먹을 것만 사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생각해서 가족들까지 많이 사가시거든요. 오늘은 저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와 함께 즐기기 위해 추억의 붕어빵을 한가득 품에 담아가 봅니다.